콘텐츠선은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시니 이날. 여기 오랜만이다. 근데 2009년도에 왔었고 거의 십몇 년 만에 다시 왔는데도 그 중학생 때 가이드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이곳에 왔었던 게 아직까지도 이제 좀 또렷이 기억이 나네요. 네, 귀무덤이라고 하는 곳 많이들 와보셨을 것 같습니다. 봉분처럼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조선인들의 귀랑 코가 있다. 한반도를 다 집어삼키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기에 일어났던 게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입니다. 그 사람이 조선인들의 귀를 잘라오게끔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귀랑 코를 모아다가 여기다 이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서 귀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토 오신 분들 한 번쯤 들리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토에서 촬영 마치고 이제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떠납니다. 아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가 오늘 타고 가려고 하는 게 페리인데 이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에 오타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버스 매표소가 있어요. 히가시마이즈루? 히가시마이즈루. 금액은 2,450엔. Five for this. Yeah. 히가시마이즈루 스테이션. Seat number 10B. 10B? Yes, seat number. 아, seat number. 아, okay. Thank you. 저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일본에 그 영어가 있어요. 제플리시인가 뭐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방금도 이제 seat number인데 seat number 이러니까 약간 한번 이제 상상을 잘 해야 돼. 시타 넘버가 뭘까? 시타? 고타마 시타르타? 네, 버스가 왔습니다. 페리 터미널을 가야 된단 말이지. 어서 오십시오. 마이즈루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내렸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쭉 해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 터미널. 편의점밖에 없다. 편의점밖에. 야, 이게 뭐야? 한국인 줄 알았어. 카카오페이로 할인하면? 이제 배를 타면 21시간을 타야 되거든요. 이건 작은 컵라면 좋아. 야 이거 맛있겠다. 크런키 딸기 맛이 있네. 이건 뭐야? 초코송이 거북송. 아니 나 이거 건물인 줄 알았던 이게 이거구나. 이야 엄청 크다. 자동차 도로가 연결돼 있어? 아 땡큐. 백컴 플로우. 오케이. 땡큐. 배는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제가 여기고요. 여기네요, 여기. 벌써 재밌어. 일본사 여기네. 여기가 제자리입니다. 여기는 위에 칸에 둘. 여기도 위에 칸에 둘.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요 한 칸을 밑에랑 위에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데네, 여기. 약간 독방 같은 느낌? 이게 불이 따로 없구나. 아, 요거 있네. 그러니까 호스텔처럼 이런 시트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거네. 여기가 약간 그런 도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캐비넷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배를 살짝 둘러볼게요. 여기가 이제 제 방보다 하나 더 윗단계 방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단층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가 놓은 것 같아요. 딱 깔끔. 오, 야, 배 아닌데 비대가 있네. 와, 여기 이렇게 코인 세탁기도 있어. 우와. 여기서 세탁하고 여기서 또 건조까지. 이렇게 화장실. 엄청나죠? 약간 찌린내가 나네. 여기는 흡연실인가 봐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포워드 살롱. 그냥 배 앞으로 나가는 거를 보면서. 오, 이야, 이렇게 나와진다고? 아이씨, 삐까뻔쩍한데. 여기 또 뭐야? 와, 이쪽도 또 방 그 라인이고. 야, 이거 길 잃어버리기가 너무 좋다 여기. 크, 이거 봐. 뭐가 막 번쩍번쩍해 다. 야, 씨, 여기 아까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엘리베이터잖아. 짜자잔. 최상단층입니다. 네, 스위트룸, 디럭스룸. 야, 여기는 문부터 다르구만. 오호. 이야, 씨, 뭐야. 여기서 내일 딱 차 한잔 하면서 밖에 바라보면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하루가? 이렇게 바도 있고요. 야, 여기는 무슨.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자판기에 나라 아니랄까봐. 이거 담배, 음료수, 맥주 자판기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네,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편의점에서 바리바리 사왔는데. 뭐야, 맥주도 자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구나. 사포로가 있으니까 사포로 한 잔인데, 이게 있네. 온리 홋카이도. 진짜 술 안 먹는데 이건 뭔가 분위기가 먹고 싶게 만들어요. 어쨌든 일본 여행 스타트. 밑에 일본 지방들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갔었어요. 국제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했어가지고 실제로 일본 분 집에서 홈스테이도 했었고, 큰 권역으로 나눴을 때 안 가봤었던 곳이 바로 이제 이 홋카이도라고 하는, 북해도라고 하는 이곳인데, 저는 출발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대자연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뒤덮여진 산과 유빙.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보고 있는 나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취해서 뭔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처음에 유튜브 하고 한번 찍고 아, 나 이거 못해 먹겠네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안 했거든요. 나 이제 이 카메라 보고 말 잘하네. 나 취했어. 저는 이제 잘했습니다. 자, 어우 추워라. 와, 추워. 오, 야, 눈 온다, 눈 와. 와. 야, 너무 추운데? 컵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이게 전자레인지가 없대요. 그래서 차갑게 먹어야 돼.
지나가면서 혹시나 뭐 고래나 이런 거 보일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전혀 보일 생각을 안 하네요. 오.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우나도 있어요. 위에서 또 요 탕에 들어가 있는 이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안마 의자까지. 여기 오락실도 있네. 각종 인형 뽑기들부터 해가지고, 게임기. 이런 슬롯도 있네, 슬롯. 뭐지? 오, 뽑았어. 순식간에 2,000원 날렸습니다. 오늘의 수확은 이 미니카 하나. 아~ 지루해 이제. 할 것도 다 해보고 하니까 심심하네요. 자야 돼 이거. 자, 이제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저녁은 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저녁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먹을까? 오, 오 넘쳤네. 계산은 요거를 들고 가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배는 우선 17,000톤급입니다. 수용 인원은 746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금액은 11,100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9만 얼마쯤 됐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하루 동안 있어 보니까 30명 정도 탄 것 같아요. 겨울철만 되면 삿포로로 가는 비행기 표값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여행 코스지 않을까. 영하가 넘기 때문에 이제 패딩을 입겠습니다. 한 22시간 정도의 배 탑승을 끝내고 도착을 했습니다. 땡큐. 우와. 눈 봐. 야, 저기도 눈 봐봐. 이만큼이나 쌓였어. 벌써 추운데? 야. 우와. 야, 대박이다. 어우, 야, 손시럽다, 야. 이거 어쩌냐?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방한 도구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아 눈 많이 오는 지역인가 보다 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눈이지? 횡단보도가 여기거든요. 볼 수가 없어. 그냥 느낌으로 가야 돼. 아니, 이걸 뚫고 가라고? 와, 씨. 어우, 이러다 발 얼어. 자, 와. 방금 전에 보통 큰 덤프트럭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눈을 가득 싣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눈을 요 옆에가 바다인데 이 바다 위에다가 그냥 툭 던져. 그 가보니까 바다에 눈이 그냥 이렇게 다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했지. 아, 여기서는 진짜 쓰레기인가 봐. 그걸 포와가지고 그냥 냅다 버려버리더라고. 와, 곰방어. 와, 스고이. 와, 괜히 사포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난 지금 방향 감각이 없다, 야. 야,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신호등이 세로로 돼 있잖아.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게 가로로 놓으면은 그 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무게를 못 버틴다고 해서 세로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 차는 거의 눈 내린 식빵인데? 야, 오늘의 숙소입니다. 1박에 19,000원? 오늘의 숙소는 이런 느낌.